철포 나타에 있는 한 구경 휴양소. 이 휴양소에는 작은 박물관이 하나 있다. 소련의 지도자였던 브레즈네프를 기념하는 박물관이다. 흐루시초프에 이어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브레즈네프는 1970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시쿨 호수에서 머물렀다. 이 박물관에는 그가 쓰던 의자와 시계, 주판이 남아있다. 소련 붕괴 전까지 이곳은 고위직과 외국 귀빈들의 휴양소로 사용됐다. 그만큼 유서가 깊은 곳이라 1970년대 구소련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피서객들은 휴양소에 머물며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는 온천수를 이용한 물치료다. 보통 물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진흙찜질을 한다. 이시쿨 호수 주변에는 고고학 유적지들도 있다. 강 하구였던 이곳에는 큰 바위들이 가득 널려 있다. 그런데 이 바위들에 선사시대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известный петроглиф. Здесь сцена охоты со снежными леопардами. Здесь мы можем видеть горных козлов, баранов. Вот здесь мы видим охотников, точнее говоря. Ну и вот эти вот звер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нежных леопардов. Это леопард. Снежный.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는 하얀색 눈표범이 서식한다. 이 그림을 통해 선사시대에 이곳에서는 눈표범을 개처럼 길들여 사냥에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냥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동물을 잡기를 기원하며 바위에 암각화를 새겼을 선사시대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이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시쿨 호수 동쪽에 있는 제티 오구스를 찾았다. 제티 오구스는 일곱 마리의 황소라는 뜻이다. 붉은색 바위들이 우뚝 솟아 있어 신비감을 자아낸다. 그러고 보니 바위들이 우람한 황소를 닮은 것 같다.